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과 함께 포항의 주택시장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 감소와 함께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미분양 물량까지 쌓이면서 예정된 분양이 줄줄이 연기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포항 북구에서 분양한 한 브랜드 아파트, 이른바 1군 브랜드의 접근성 등을 앞세웠지만 분양 실적은 저조합니다.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포항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2,900여 세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분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분양 소문에 전매 거래도 뜸해졌습니다. 전매 같은 경우 지금 조용해요. 네, 안에 미분양이 있으니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지난달 기준 포항의 미분양 물량은 무려 4,358세대. 지난해만 해도 수천만 원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으며 손바뀜이 반복되던 열풍이 1년도 안 돼 식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내리막에 접어든 데다 고금리로 인한 매수 심리까지 얼어붙은 탓입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 또한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북구는 40%, 남구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격 고점과 비교해 1억 원 이상 떨어진 매매 거래도 하나둘 신고되며 가격에도 거품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포항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남구의 경우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까지 묶여 있는 상황. 게다가 포항에는 분양 대기 물량이 8천 세대나 남아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을 감안했을 때 12천 세대 이상을 시장에서 소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건설사가 원자재값 상승으로 분양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어려운 만큼 예정된 분양 시기를 아예 연기하는 곳이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도 외지인들이 대거 유입되지 않는 한 단기간에 상황이 반전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주택시장엔 당분간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